유엔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1차적 책임을 지고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유일한 핵심 기관입니다. 임기에 제한이 없는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인 비상임이사국 10개 나라로 구성이 돼 있죠. 비상임이사국은 유엔의 목적에 공헌한 정도와 지리적 분포를 감안해서 해마다 반수인 5개 나라씩을 선출하는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여기 선출됐죠. 일본은 이미 12번째 비상임이사국을 수임하고 있는 만큼 한미일 공조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최준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Republic of Korea, 180. 192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180개국 찬성표를 얻어 2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위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안보리에 재진입한 것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고 1996년 첫 비상임 이사국까지 포함해 세 번째 임기가 됩니다. 안보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5개 상임 이사국과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 유엔 최고의 의사 결정 조직입니다. 안보리 이사국은 평화 유지군 활동, 유엔 회원국 가입과 사무총장 추천뿐 아니라 경제 제재와 같은 비무력 조치는 물론 무력 사용이 가능한 조치도 회원국에 내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진출을 축하했습니다. We congratulate South Korea on its election and I have no doubt that the Republic of Korea will be a credible voice in contributing to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이로써 한미일이 모두 안보리 이사국에 포함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삼각공조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제재의 한계도 뚜렷해 황중국 유엔 대사는 협조를 당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take action with one unified voice. Because this is not just about geopolitics, but about international law.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 세계 다양한 이슈에 관심을 쏟고 이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점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